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흥미진진한 게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예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흥미진진한 게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를 보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은요,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계시는 킨텍스 제1전시관의 2021 탄소중립 엑스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역시 11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한 분 한 분 한 업체당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히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3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하고 1200개 이상의 부스가 함께하고 있는 이곳.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만 만나볼 순 없지만 현장에 오시면 더욱더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부분 그리고 유익한 부분을 많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 첫 번째 업체 바로 제가 함께 나서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업체는요, 메이킹입니다. 우리 유호석 대표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이동하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11시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면 늦으려나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직접 참여하시면 더욱더 많은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 참여하신다면 댓글 그리고 실시간 함께 소통해 주시는 분께 특별히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호석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잠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전에서 온 메이킹 협동조합의 대표 이사장 유호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안 했는데요? 안 하셨어요. 긴장할 게 뭐가 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이 메이킹 협동조합에 왔다. 이 에너지 대전에 도착을 했을 때 메이킹 협동조합을 찾아왔으면 어떤 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여기에는 지금 제품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업사이클링 기반의 벽부등 가로등을 개발해서 보급하기도 하고 저희는 적정기술 요소, 적정기술의 원칙에 보면 저희는 적정기술에서입니다. 그래서 적정기술의 원칙 중에 8원칙에 재생에너지 활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버려진 페트병이라든가 버려진 업사이클링을 기반한 벽부등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의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메이킹협동조합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기술 기반의 전국에 몇 없는 협동조합입니다. 청년협동조합이죠. 그래서 평균 나이가 20대를 자랑하는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 20대 청년들이 많다는 거 의미가 크겠죠? 네. 아니,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20대 때는 이런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대표님이 시작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뭐 제가 22살 때 시작을 했어요. 이 분야를. 제가 지금 34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아마 저보다 어른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저보다 아래일 겁니다. 사실은. 사실 나이가 어릴 때부터 이 분야를 하다 보니까 좀 발굴들을 많이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했고 또 협동조합 양성에도 관심이 있어서 했었습니다. 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좀 보여요. 아까도 설명해 주셨듯이 뭐 폐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다시 쓰게 되는 리사이클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뭐 저희가 여기에 갖고 오진 못했어요. 너무 요즘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전시물은 다 못 갖고 왔으나 저희가 이제 부안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소셜벤처 경연대회에도 전국 진출을 진행했었고 뭐 이런 소셜 비즈니스 쪽으로 특히 기술 과학기술 협동조합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을 기반으로 전국 방방곡곡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가장 궁금한 건 그 어른이라고 하죠. 요즘 어른들이 더 장난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뭔가 딱 봤을 때 장난감인가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저거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뭐 장난감은 아니고 이제 이거는 한글 시계입니다. 한글 시계고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컵손전등이에요. 컵손전등. 근데 이런 걸 만든 이유가 적정기술 원리 중에 리터블 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페트병 전구. 페트병 전구의 원리를 활용해서 태양전지를 충전한 것을 등으로 밝힌다는 뜻으로써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일하게 지금 국내에서 수행을 하면서 교육용으로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 교육용뿐만 아니라 이런 키트들을 한 4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서비스 하면서 개발까지 하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리빙랩 쪽 분야에서는 또 R&D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이 다 안 끝나서 못 보여드리겠지만 저희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한글 시계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11시 5분을 한글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저것도 아이디어 개발 상품인 건가요? 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콘텐츠에 대한 아이템이고 제가 또 소개해드릴 거는 뭐냐면 여기 보이세요? 이게 크레이노라고 아두이노를 배터리를 전원 공급하는 보드입니다. 저희는 전자회로 보드를 또 설계를 해서 개발하기도 해서 제가 직접 발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에 전원 공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추후에 여기에 이거 말고 더 큰 거 버전 개발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태양전지로 충전할 수 있게끔도 했고요. 저희가 추후 프로젝트로는 이제 저희가 로봇 개발과 이런 부분들로 신재생에너지 결합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한상상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위성구 청소년수련관에 무한상상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선 신재생에너지와 적정기술을 결합한 메이커스페이스를 또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시는데도 22살 때부터 34살 때까지 10년 이상을 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 오셨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포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시작을 우리 메이킹 협동조합과 우리 유효석 대표님과 함께해서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있는데 제가 참여는 처음 했습니다. 아우, 그러세요? 네. 네. 더 멋지게 또 소문을 좀 내주시고 계속해서 활발하게 내년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예.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제가 20대 때는 그냥 전기 에너지 막 쓰고 거기에 대한 관심, 뭐 재활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업체도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태담, 주식회사 태담, 이왕주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우리 업체가 갖고 있는 어떤 주력 상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은 태양광 사업을,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력 사업은 똑같은 태양광 업체지만 원스톱 이제 서비스로 인해서 고객님이 저희 회사와 딱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이제 처음 사업 계획부터 시작해서 설계, 계약, 나중에 이제 사업성까지 수익률 나오고 나서 추후 이제 AS 진행까지 저희 업체에서 다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태양광 계약을 했지만 또 시공업체랑 계약을 하셔야 된다, 설계업체랑 계약을 하셔야 된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 내에서 설계도 진행을 하고 계약도 진행하고 시공도 다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향에서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집을 뭐 건축하거나 뭔가 설계를 하거나 하실 때 보니까 네. 막 그 시청도 드나들어야 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엄청 정신이 없더라고요. 네. 그 모든 부분을 다 해주시는 네, 건가요? 네, 모든 인허가 부분들은 저희가 서류를 직접 준비해가지고 대표님한테 위임장을 받아서 시청과 지자체에 이제 저희가 직접 이제 인허가를 받고 계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지금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네. 다양한 업체들 만났을 거잖아요. 네네. 그 업체들마다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었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네요. 이제 따로 이제 보여드린다고 할 거는 딱 하나죠. 그냥 실물을 보여드린 것보다 저희한테 찾아오셔서 저희가 찾아가든 계약을 진행하신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보장하면서 사업성 있게 수익률 나고 진행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말 그대로 원스톱 서비스인 게 눈에 보이는 유형의 어떤 제품이라든지 보여드릴 건 없지만 저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당당하게 저 서비스 만족 대상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네. 받으셨고 특허증도 옆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소비자 서비스 만족 대상 수상 기업도 주식회사 태담이고 브랜드 또한 주식회사 태담인데 네. 일단 소비자들이 그 원스톱 서비스 한 번에 해결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편한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제 본인이 직접 시청해 가셔서 뭐 주머니님들이나 만나가지고 도면을 보면서 실적으로 고객님이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은데 네. 모든 걸 저희가 대리 위임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갖고 내가 수익성이 나오냐 했을 때 저희는 설계대로 진행해드릴 자신이 있어가지고요. 원스톱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혹시 대표님이? 네, 대표님이 처음 시작하셔가지고 계속 유지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제 서비스 만족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때도 보면 뭐 스드메라고 하잖아요. 뭐 드레스랑 뭐 웨딩 사진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든 것들 일일이 컨택하고 또 조율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고 너무 나뉘어져 있으면 또 책임 전가라든지 이건 우리가 안 했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다라고 뭐 상대 쪽을 탓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냥 원스톱 서비스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신뢰감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업체를 이제 외주를 주고 진행한 게 아니라 모두 회사 내부에서 저희 시공팀, 저희 설계팀, 그래서 저희 이제 영업부랑 해갖고 지자체랑 협의 보는 팀들이 다 이제 따로 나눠져 있어갖고요. 다 이제 하나 회사 소속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어디 가서 아 저희가 안 했습니다 이런 거 없고 다 저희가 이렇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다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곳에 킨텍스의 현장에 도착해 계시지 않은 분들이더라도 보시다가 나는 한 번에 해주는 데가 필요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곳 주식회사 태담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에너지 대전 올해 40주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알고 있으셨어요. 네. 그러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면서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군대는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으시던 그 목소리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회사 태담에서 우리 이왕주 대리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다음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한 업체가 남았습니다. 우리 11시 타임에 여러분들께 알차게 소개해드리려고 우리 세 가지 업체나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그 마지막 바로 주식회사 유니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김인영 이사님께서 네. 함께해 주실 텐데 이 네. 업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유니콘에서는 이제 무선 조명 제어 기술을 조명 업체에게 제공해서 이제 아날로그 조명을 디지털화해서 스마트 조명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기업이고요. 지금 옆에 보시는 저희 제품 라인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소개드리면은 조명이 이제 아날로그 조명이 이제 저희 디밍 컨트롤러 제품이 연결이 되면 이제 무선으로 이제 작동할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된 조명이 이제 리모컨, 옆에 보시는 리모컨 같은 경우 이렇게 이제 밝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껐다 켰다도 가능하고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게이트웨이 허브라는 친구가 추가가 되면은 네. 옆에 보시는 이제 스마트폰 앱 그리고 PC, 뭐 대시보드, 태블릿 같은 데서 제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 조명을 스마트폰이나 PC 그리고 태블릿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조명을 제어하는데 여기 사용되는 통신은 블루투스 메시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통신 모듈이 제품 각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메시 네트워크가 이제 조명 개수가 이제 뭐 몇백 개, 몇천 개 이렇게 많을 때도 무선으로 연결을 해서 다 이제 소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들이 게이트웨이 연결이 되면은 인터넷에 연결이 되면서 IP 어드레스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웹 서비스가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웹으로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지원이 되듯이 조명도 그런 형태로 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센서들이 이제 또 추가가 되어야지 이제 어떻게 좀 이제 작동이 되어야 좀 더 유기적이고 좀 편리하고 이제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이제 에너지 절감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기존에는 조명을 그냥 쓰든 안 쓰든 뭐 다 켜서 쓰고 그냥 전기 뭐 얼마나 한다고 하면서 썼던 거를 지금은 환경을 조금이라도 이제 아끼자. 마른 수건도 짜서 에너지도 절감하자 해서 대기 전력 차단 콘센트도 있는 마당에 이런 형태로 조명을 이제 좀 유기적으로 제어하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정말 이게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희가 이 그 라이브 탐방으로 첫 번째 만났던 인터뷰 해주신 이 방문객분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지금 에너지 대전 40주년인데요. 에너지를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전력을 아낄 수 있는 우리의 꿀팁, 생활 꿀팁 뭐가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LED 조명으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조명 역시 편리하고 스마트한 기능뿐만이 아니라 전력을 최소화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형광등 같은 전통 조명 대비 LED로 바꾸면 이제 절감률이 50%, 거기다가 스마트 기능을 더하면 LED 등에서 다시 50%가 추가 절감이 돼서 전통 조명 대비 70에서 80%까지 전기세, 조명에 사용되는 전기세가 절감이 되는데요. 상업 건물 기준으로는 이제 전기가 냉난방, 뭐 온수 쪽으로 뭐 비중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조명도 은근히 38%, 거의 40%에 육박하도록 사용이 연간 사용되고 있고 그것들이 반 이상 절감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에너지 대전에 온 만큼 뭔가 그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우리 일상에서 신재생 에너지나 태양광 에너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일상 속에서 요즘 뭐 홈스토랑 그리고 홈캉스라고 해서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즐거운 시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조명을 좀 바꿔보자, 분위기 있게 조명으로 분위기 있는 무드를 내보자라는 맞습니다. 분들이 많은데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어떤 이 유니콘 무선 스마트 조명을 이용할 때도 또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른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집에서 말씀하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색온도 이제 소위 전구색 이렇게 노르스름한 분위기 있는 그런 형태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또 눈이 부신 자기 전에는 이제 눈이 다 부시니까 서서히 자기 전에 이렇게 페이드 아웃 조명이 해서 잠을 유도할 수도 있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사용하는 또 다른 뭐 휴가를 나갔을 때 네. 도둑이 들까봐 염려스러울 때 또 보고 불을 켜놓고 잠깐 내가 뭐 루틴이 있잖아요. 네. 뭐 퇴근해서 7시부터 뭐 11시까지는 불을 켜도록 세팅을 해놓으면 그게 이제 계속 루틴으로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집에서 이제 활용하고 응용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산업체 공장에서는 이제 센서들을 이제 여기서 추가를 하면 네. CO나 뭐 이런 VOC 그리고 폭발성 가스라는 것들 그러니까 LPG 가스 같은 작업자들이 용접할 때 뭐 그런 유해 가스인데 무색 무취한 그런 가스는 작업자가 모르고 채 이제 기절을 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들을 감지해서 네. 뭐 조명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깜빡깜빡 해주는 네. 세팅을 하면 신 세팅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 형태가 되기도 하고 조명업체가 같이 협력하면은 적색 조명으로 전환시키는 적색 경보 등으로도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지하주차장 건설 현장에는 휴대전화가 안 터져요. LTE나 뭐 5G 네. 근데 지하 2층에서 작업하다가 119 불러야 되는데 전화가 안 돼. 그러면은 들 것에 옮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쳤으니까 옮기지는 못하고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메시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설 조명을 공사장이나 터널 같은 데다 설치해 놓으면은 이제 요 버튼으로 이제 알리는 거죠. 위급하다. 그런 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재난 뭐 정전을 감지해서 조명으로도 이렇게 알릴 수도 있고 식물 재배 요새 식물 공장에 이제 조명을 제어를 해서 네. 작물에 맞는 이제 조명으로 전환을 해서 딸기 심을 땐 딸기용 네. 조명 상추 심을 땐 상추용 조명 이런 형태로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스마트 조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이제 일단 첫 번째는 에너지 절감이 원칙이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부가 서비스가 응용 개발이 계속 돼야 되죠. 그러려면은 조명업체하고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해내고 서로 연대해서 이제 저희는 네. 이제 이런 제어하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다 할 테니 네. 이제 조명업체는 필드에 이제 그런 아이디어나 마켓 핏에 맞도록 서비스를 같이 고민해서 창출해 나가면 조명 시장이 또
한번 열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무드, 분위기만 생각을 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재난, 네. 그리고 뭐 방범, 그리고 식물 재배용, 네, 식물 재배용 네. 정말 다양하게 조명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는 네. 역할을 또 우리 주식회사 유니콘이 함께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 된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몇 번째 참여하신 거예요? 에너지 대전 처음입니다. 아, 처음 오셨어요? 네. 와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사실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코로나 전에는 크게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공장이 중단되면서 공기가 맑아지니까 아, 이전에 이렇게 좋았었지라는 네, 그거를 체감한 거죠. 대중들이 체감하면서 네. 이제 관심이 쭉 올라가고 또 아시지 않습니까? 파리 그 협정에서 탄소 배출권 각 국가들이 몇 프로씩 절감하겠다 숙제 내놨으니까 네. 그 숙제 마감 기한까지는 해결을 봐야 되니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네. 그 숙제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기업뿐만이 아니라 개인이 지켜나가야 할 숙제가 바로 탄소 중립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 기념으로 네. 큰 목소리로 우리 네. 김민영 이사님께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많은 기업, 건강한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이곳 킨텍스 이 넓은 곳에 300군데 이상의 업체 그리고 1200군데 이상의 부스를 모두 소개해 드릴 순 없겠지만 오늘 맡은 바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3시 반 마지막 타임까지 좋은 업체, 건강한 업체를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셔서 직접 이야기 나누고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장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시간을 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댓글 달아주시고 함께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드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바로 대관령 양떼목장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최하고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이곳에는요.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열 그리고 우리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두 이 한 곳에 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에너지들을 모아서 전해드릴 에너지 넘치는 리포터 오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두 번째 타임 함께 하게 될 이 1시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기업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제가 소개해드려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첫째 날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은요.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 계시거나 재택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오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현장을 다니면서 담당자분들과 인터뷰를 할 때 실시간으로 댓글로 활발하게 소통해 주시고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보게 될 기업 바로 함께 가보시죠. 이쪽입니다. 따라오세요. 저희 신재생에너지관, 에너지효율관, 특별관, 지자체관, 공공에너지관, 부대행사장 이렇게 6개의 챕터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킨텍스 제1전시관으로 오시면 되고요. 우리 첫 번째는 바로 엔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식회사 엔박의 윤정중 대표님 만나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엔박의 윤정중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는 에너지 솔루션 최적기업의 모토로 삼고 있고요. 질량유량계를 개발해서 국산화를 통해 많은 산업체에 보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산업체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저희 질량유량계를 보급해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향후에 내보내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아,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내보낸다고 하셨는데 살짝만 봐도 이거는 개인으로 우리 집에서 이용한다기보다는 기업이나 회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예, 현재는 저희가
일반 산업체, 그러니까는 그 공장이라 하죠. 대부분 그런 쪽에 납품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산업에서 쓰는 에너지가 일반 지역의 가정에 쓰는 에너지의 몇 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산업용에 있는 그 에너지 절감이 가장 최우선시 되는 것이고, 에너지 절감이라는 것은 바로 측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측정을 통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정확한 측정의 원리는 바로 이 우리가 흘러가는 양의 수축 팽창, 즉 밀도라고 하거든요. 온도가 높거나 압력이 높거나 이런 조건이 변하게 되면 수축 팽창하게 되는데, 그 수축 팽창량에 따른 밀도량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질량 유량을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 질량 유량을 바탕으로 바로 이렇게 주울이라고 하는 에너지, 예, 그런 단위로 나가서 산업체에서 쉽게 관리하고 그걸 핸들링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희 유량계입니다. 이건 산업체에 일단 적용되는 것이고요. 네. 향후엔 저희가 이거를 이제 가정용 가스메타처럼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그런 가정에서 지금 부피 단위로 보고 있는 그런 그 검침 단위를 주울이라고 하는 에너지 단위로 변환해서 사용자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던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미래의 꿈입니다. 미래의 목표까지 가지고 계신데, 네. 우리 나중에는 가정용이라든지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것들까지 개발을 시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40주년이 됐습니다. 네. 40주년이 됐는데, 이 개개인이,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그렇지만, 개개인이 내가 일상생활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애쓸 수 있는 뭐 실천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꿀팁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일단 불필요한 거를 그 다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에너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일상 주변에 모든 것이 다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는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그 보이는 것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뭐 당연히 전 뭐 안 쓰는 거에 대해서는 빼고, 그다음에 또 측정하는 그 가정에서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 전기량을 이제 간단하게 본다거나, 예,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 장치를 달린다거나,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특히 전 에너지는 온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를, 네. 적정 온도에 맞춰서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또 저희처럼 이런 산업용에서는 이 흘러가는 양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걸 오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흘러가고자 하는 설계가 있는데, 그 설계보다 많거나 적거나 하는 것을 허용치라고 하는데, 허용치를 크게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사용하는 사람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차가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낭비가 되는 것이고 합리적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질량 유량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네. 사용자가 흘러가는 양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어느 장소에 그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측이 가능한 유량계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기업에서 이용이 되는 이 수소 질량 유량계라든지 이런 것에는 사실 관심이 없지만, 이게 개인으로서 우리 각자 가정에서도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되고 있는지를 전력을 체크한다는 것도 우리 에너지를 가장 줄이는 그 첫 걸음 중에 하나라는 걸 또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앞으로도 쭉 계속할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우리 화이팅 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실 여기 신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신제품, 네. 이거는 수소충전소에 들어가는 유량계입니다. 네네. 지금 수소충전소는 굉장히 높은 압력으로 지금 구동되기 때문에 다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건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작년도에 개발 완료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충전소를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가는 그런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이걸 국산함으로써 저희가 가격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이 제품 사실 홍보하러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예, 충전소 관련되신 분들이 와서 오셔서, 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사실 저희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도 뭐 문의를 하러 오셨던 분들, 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계속 줄을, 네. 서서 질문을 하고 계시고, 네. 우리 신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봤는데, 시청자분들, 네. 혹은 또 이 현장에 오셨는데, 나는 이제 수소질량 유량계 혹은 이 신제품, 그리고 이 주식회사 엠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휴게 공간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실, 네. 수 있죠? 네.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위치를 설명해 드리려고 주식회사 엠박과 맞은편에 휴게 공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킨텍스 굉장히 넓잖아요. 저도 어제부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이틀 동안 계속 뛰어다녔더니 다리가 좀 아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으시면요. 뭐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음료를 마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방문객들이 지금 안전수칙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함께 온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칸막이가 있어서 대화를 하더라도 조금 안전하게 조심스럽게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쉬었다가 다시 다른 부스 혹은 다른 곳을 박물관 같은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안전하게 믿고 의심하지 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만나볼 우리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또 간략하게 안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곳에서는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발표회, 그리고 비즈니스 상담회, 라이브 커머스, 이 온택트 토크쇼, 그리고 그린 뉴딜, 에너지 퀴즈쇼까지 함께하고 있고, 상품들은 숙박권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만나볼,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고 나니까 다음 만나볼 우리 업체까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이에요. 네. 네. 우리 간단하게 강현주 이사님, 우리 기업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한국미열화에서 근무하는 강현주 이사입니다. 저희 한국미열화는 대한민국에서 1982년에 창립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관료보일러를 론칭한 회사로서 지금 현재 대형 보일러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양만 공급하는 대수제어 시스템을 공급하여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전략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렇게 살짝 들었을 때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보이는데 제가 지금 딱 한 글자 아는 글자가 보였어요. 네. 보일러, 스팀 보일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보일러인 건가요? 저희 집에도 놔줄 수 있는 보일러인가요? 네. 이 보일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연료를 태워가지고 온수나 전기를 활용하는데 저희들은 산업용 보일러에 적용되므로 최소 단위로 세탁소 이 정도부터 기업체 네. 여러 뭐 식품 공장 반도체 공정이나 이런 데 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안타깝지만 너무 좋은 제품이고 그렇지만 개인 가정 혹은 저희 집 이렇게는 안 되고 예. 최소 단위가 세탁소 예. 그리고 공장이나 기업에 들어가는 이제 스팀 예, 증기 관련한 보일러인 거란 말씀이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시스템 플로우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예. 시스템은 저희도 일단은 이제 물이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가스나 기름이나 이런 연료가 들어가 가지고 그 물에 대한 급수를 증발을 시키고 증발을 시키기 위해서는 연료를 태워 그런 시스템이고 이 연수기는 저희들은 물 성분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거해야만이 부식 방지를 부식되는 걸 방지한다. 거네요. 그럼 이 연수기와 보일러 이 시스템을 저희들 미우라 온라인 시스템이라고 보일러 통신 시스템에 네. 연결하면 여기에서 보일러가 어떻게 지금 타고 있다 그래도 압력이 몇 킬로다 이런 상태를 사무실에서 다 볼 수가 있고 컨트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고장이나 뭐 이상이 딱 발생하면은 바로 이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면은 이걸 우리가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통신 시스템이 여기 옆에 활용... 이상 수신 건수 네, 네. 기종상 상위 건수 이런 것들이 이상이 발견됐을 때 수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네요. 이 기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ICT 통신 기술이라고 그런 지금 하고 있습니다. ICT 통신 기술로 함께하고 계시고 네, 네. 우리 그 지금 대표님께서 혹시
올해가 이곳 킨텍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의 40주년인 거 알고 계셨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급작스럽게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예. 에너지 대전이 다섯 글자로 요즘 N행시라고 해서 O행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예예. 자신 있으신가요? 예,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예. 도전? 예. 그러면 저희가 운 띄워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의 에너지 대전 다섯 글자로 가겠습니다. 예. 에너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지구 온난화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칩니다. 전 국민이 에너지 전략 다 함께 합시다. 오! 박수가 쏟아져 나오는데요. 좋았어요. 혹시 이사님 계속 연습하고 계셨던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까 단순하게 지금 막 지금 생각이 나서 즉석에서 네. 이렇게 또 순발력도 대단하십니다. 좋았습니까? 저번에 안 쳐다보네. 갑자기 인터뷰를 또 시도하시기도 하는데 우리 미우라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이곳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쉼터 바로 맞은편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고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마지막 날이죠.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킨텍스에서 제일 전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그 마지막을 이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1시, 오후 1시 타임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2시 15분 그리고 3시 30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다양한 업체들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시 15분에 다시 만나요. 안녕! (목소리) 벌써 마지막 3일째 우리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 있던 이 에너지 대전 탄소 중립 엑스포가 마지막 날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브 탐방 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 2시 15분 타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가 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업체 제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해 주시죠. 그리고 이 현장에 오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사은품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사은품 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지 몰랐는데,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는 써야죠? 네, 마스크는 착용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저 IB 코퍼레이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병남 사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이태리 터보덴이라는 회사에 국내 판매 총괄을 하고 있고요. 터보덴하고 국내 업체 간에 비즈니스 협력 관계를 코디네이션 해주고 비즈니스 디벨롭을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외로 나가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들은 탄소 중립하고 아주 밀착돼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탄소 배출량의 36%는 발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건 신재생 에너지로 감소를 시키고 산업 인더스트리 쪽에서 나오는 탄소량이 36%나 되는데 그거 저감하는 거는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에피션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 분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히 최근에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라지 히트 펌퍼, 그 다음에 가스 익스팬더, 태압 발전, 그 다음에 올가닉 랭킨 사이클, 고분자 유기화합물. 그래서 물론 이제 스팀 터빈은 고온인 경우에 스팀 터빈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일상에 버려지는 뭐 80도, 90도 물 같은 거 그런 거는 온수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온수는 겨울철에 온수로 쓰지만 온수가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냥 강물로 버려지게 되고
그걸 냉각해서 또 버려야 되니까 냉각하는데 돈이 또 들어가고. 아. 그다음에 제철소, 시멘트, 석유화학 쪽에 네. 연돌에서 나오는 온도가 200도, 250도 가스가 계속 공기 중으로 버려지는데 그건 에너지가 계속 날아가는 겁니다. 네. 그럼 탄소 중립하고 직결이 돼 있는데 그 에너지를 전부 회수해서 저희가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거의 98%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양한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가 지금 이 부스에 와서 볼 수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눈치챈 건 네. 모든 것들이 지금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사실 저희가 대한민국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이제 네. 수출국으로 변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왠지 에너지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관련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같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협력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가령 압력 용기를 제작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제네레이터를 발전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은 한국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유럽 기업이지만은 한국 기업들하고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런 어떤 솔루션을 디벨롭하기가 어려우니까 같이 공동으로 디벨롭하고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 국가들이 같이 협력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언어가 영어가 되니까 영어로 돼 있는데 네. 뭐 다음번 전시회는 한국말도 좀 여기 같이 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저쪽에서 보시면은 50개국에 스스로 살짝 이동을 해볼까요? 네네네. 왜냐면 저기 화면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느라고 지금 그렇지.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빠르게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국가수인 거고 이제 저희가 그렇죠? 저희 솔루션이 네. 공급되고 있는 전 세계에 붉은 표시로 되어 있는 건 공급되어진 국가들입니다. 지금 50개 국가에 네. 400개 플랜트 이상에 저희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이 돼서 네. 전체적으로 지금 생산되는 전력량이 750메가와트가 생산이 되고 네. 여기에서 절감된 탄소량은 뭐 상당한 양이 절감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나라는 이제 네. 저희 나라도 여기 한계 국가에 포함이 돼 있는데 아직 한계 플랜트밖에 없는데 네. 앞으로 이제 또 관련 삼성, 대우, 현대, SK 관련 기업들하고 협력을 해서 플랜트 수를 많이 늘려가고 그 관련 해외 기업에 많은 수출을 하게 될 겁니다. 아, 네, 좋습니다. 특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에피션시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신재생 쪽은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들어왔는데 네. 에너지 에피션시라는 거에 대해서는 에너지 절감은 에너지 세이빙은 저희가 많이 들었죠. 에너지를 전등을 하나 끄자 줄었는데 네, 네.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거는 또한 기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업계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 이게 같이 접목이 돼서 신재생 에너지하고 접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많은 분야에 이렇게 같이 에너지 에피션시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같이 그 시너지 효과로 공동으로 해서 탄소량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는 노력을 계속 경주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 늘어나서 이제 라지 히트 펌프라 해서 아주 저온 뭐 36도, 40도 그로 버려지는 온수까지 그것까지 다시 열을 회수해서 그거를 스팀으로 만들어서 공업용으로도 쓰고 그 지역 난방으로도 쓸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게 주요 사업인 대용량 히트 펌프인 건가요? 예, 대용량인데 네. 이제까지는 가정용 소용량 히트 펌프만 있었는데 이거는 산업체에서 나오는 제철소에서 나오는 12,500톤 시간당 그런 대용량 물을 이 라지 히트 펌프로 해가지고 발전을 하고 스팀을 생산하고 네. 재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이제 대단히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 가스 익스펜더 같은 경우 이태리 가스 공사 같은 경우에 가스가 항만에 도착하면은 리퀴드 상태로 네. 액체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170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170바가 가정용으로 건너갈 때는 5바까지 낮춰지는데 그 170바에서 5바까지 낮춰지는데 에너지 손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가스 익스팬더가 그거를 다 흡수해가지고 발전을 해서 에너지 버려지는 에너지가 없게 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요거를 다 같이 접목을 해서 어떤 효율적으로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전력을 생산하고 열병합 발전으로 스팀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라지 히트 펌프로 해서 열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가스 익스팬더로 해서 태압 발전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네. 저희가 2050년에 탄소 제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기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기업으로서 네. 외국의 선도 기술을 가진 실적과 경험을 가진 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한국의 탄소 에너지 제로 목표에 네. 하여튼 근접하도록 그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 탄소 중립, 탄소를 제로로 만드는 그 프로젝트에 네. 함께 이바지해 주시길 바라면서 화이팅하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토는 네네네. Our experience, your power. 저희의 경험은 당신의 전력으로 되돌려준다. 탄소 제로. 네. 네. 너무 좋네요. 화이팅 외치면서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경험이 여러분의 에너지로 전환된다라는 모토로 우리 터보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다음 업체로 바로 이동을 해봐야 될 텐데요. 다음 업체는 제가 듣기로는 제가 최근에 백신을 맞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여기를 가도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나 하는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네, 주사 맞을 준비를 하고 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닥터의 박기수 대표라고 합니다.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무료로 에너지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열 설비 교체 시 정부 지원금을 최대로 받아들이면서 지원금을 많이 획득해서 운전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전문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제가 무언가 치료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어디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어디로 절감을 해야 되는지를 진단해 주시는 거네요. 예, 무료로 진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알고 계셨다가 이렇게 진단을 해서 약을 쓰시게 되면 몸이 좋아지듯이 기업도 시간이 되실 때 무료로 에너지 진단을 받고 어디가 취약한지 알고 계셨다가 에너지 경영 시스템을 도입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하시게 되면 운전비 절감이 극대화되면서 투자비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탄소 배출권을 등록을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만큼 탄소 배출권 환급까지 해주는 탄소 중립 실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기업이나 공장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우리도 모르게 낭비가 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은 무료로 에너지 검사가 된다고요? 예,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저희가 매년 영업을 해서 대중소 동방성장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그럼 어디로 가면 되지?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무료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스마트폰으로요? 예, 플레이스토어라고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서 보통 삼성 휴대전화를 쓰는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예. 다운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글로 에너지 닥터라고 이렇게 치시면 네. 이쪽에 이렇게 어플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눌러가지고 예,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에너지 관리 사각지대에 계시는 이제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제가 관련 정부 지원 사업을 총 망라해서 여기에다가 집대성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애플 스마트폰이라서 안 돼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도 인터넷 주소창을 열고요. 그 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그 예, 에너지 닥터 카페24.com이라고 URL을 치고 들어가시면 아까 무료로 배포한 어플리케이션을 그대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잘 만들어진 전단지를 여기 다운로드를 이렇게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관심 있는 사업을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관심 있는 전단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예쁘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는데요. 20장짜리 공고문을 한 장으로 이렇게 간편하게 줄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디자인 되어 있으니까 좀 보시면 이해가 쏙쏙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관심 있으신 중소기업 뭐 기업이나 공장에 계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다운받으시면 간편하게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편하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에너지에 진단이 필요하시고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에너지 닥터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의 우리 에너지 닥터의 큰 목소리로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치고 인터뷰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 에너지도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식회사 에너지 닥터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만나볼 우리 업체 또한 2시 15분 타임의 마지막 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뉴 에너지 김영태 이사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셨네요. 네. 김노을 대표 이사. 저는 해외 영업부 맡는 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아까부터 사전 답사할 때도 그렇고 계속 방문을 해봤는데도 뉴 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뉴 에너지는 그 이온 히팅 기술로 만드는 그 보일러 회사, 제조하는 보일러 회사 있고요. 지금은 전 세계 다 에너지를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 저희 이온 히팅을 쓰면은 에너지 약 지금 전기 보일러보다는 한 60%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식 기술이고요. 60%를 줄일 수 있다고요? 네, 히트펌프보다는 35% 더 줄일 수 있어요. 네. 사실 제가 듣기로는 이 탄소 중립 2050 탄소 중립 이제 프로젝트를 대규모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현재 이 뉴 에너지 또한 좀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 파트 담당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 예. 저희 회사는 지금 제품은 유럽에 CE 인증도 받았고요.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면은 무조건 그 에너지 소비 등급 그 라벨 붙여야 되니까 그것도 테스트하고 붙이는 그런 방식이니까 지금은 뭐 독일 시장도 준비하고 있고 뭐 마레이시아 아까도 미팅 했었습니다. 독일 시장도 준비하고 있고 방금도 미팅을 말레이시아 분들과 그러니까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권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유형으로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유럽 시장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에너지 제로 에너지 패키지는 추세 대세 있고요. 뭐 소라 패널하고 ESS 그 배터리 저장 장치하고 히팅 장치 이렇게 합치는 그런 방식이고요. 독일 시장에 작년 2020년에도 한 1조 원 그 실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0년에 독일의 시장에서도 1조 원 이상의 그 달성을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유럽은 다 준비하고 있고 나중에는 한국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추세를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주택 에너지 패키지 제로 에너지 효율을 위한 솔루션으로 이렇게 보기 쉽게 해주셨는데 배터리 저장뿐만 아니라 히팅 시스템 그리고 재생 에너지까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전기 자동차 히팅 분야도 있나 봐요. 네, 저희 기술은 전기 자동차 분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 샘플에
BMW나 아니면 지금 다른 회사도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특허도 신청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뉴 에너지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지금 40주년인 거 아시죠? 아, 네. 올해 40주년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제가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라고 외치면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이 녹색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다음 3시 30분, 한 타임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가 라이브 탐방으로 다양한 기업들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시 반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오드리였습니다. ...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쉬우시죠? 2박 3일 동안 함께했던 저, 오드리도 아쉬운 마음에 이렇게 눈물부터 쏟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곳 킨텍스에 올 때 깜빡하고 서둘러 나오느라고 저희 방 그 전등이 켜져 있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근데 아 그냥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니야, 내가 에너지 대전에 가는 길인데 이 전기를 켜고 갈 순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뒤돌아서 전기를 끄고 나오는 그런 작은 생활 실천을 하고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실천 함께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죠. 1975년 제1회 전국 연료 사용기기 전시회로 시작돼서 2021년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의미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회사에 계시거나 재택근무 중이시거나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생중계로 댓글 함께해 주시고 함께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시부터 그리고 1시 그리고 2시 15분, 3시 30분 이렇게 하루에 4타임씩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곳 혹은 우리 녹색 성장을 함께 실천하고 계시는 업체들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지막 타임도 역시 제가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업체, 그 첫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두산은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께 이미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 나와 계셔서 저희가 바로 만나볼게요. 우리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남지윤 과장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두산 퓨얼셀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지윤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 두산 그 피어스? 두산 퓨얼셀. 네, 퓨얼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또 세 가지가 합쳐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 부스는 두산 그룹 중에 두산 퓨얼셀, 그다음 퓨얼셀 파워, 그리고 두산 중공업까지 총 세 개 회사가 공동으로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보시면 네. 저희 제품들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반짝반짝하고 있는 게 저희 두산 퓨얼셀의 연료전지의 사례를 저희가 디오라마로 꾸며놓은 겁니다. 저희 두산 퓨얼셀은 수소를 전기로 만드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제작하고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살짝 보시면 이제 가정 건물용, 우리가 집이나 혹은 건물에서도 연료전지를 전기 에너지 소스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네. 퓨얼셀 파워가 저희 PEM-FC, SOFC라고 하는 제품을 현재 제작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쪽 뒤쪽으로 보시면 네. 풍력 발전기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많이 봤어요. 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풍력 발전기가 다 두산중공업에서 납품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에서. 전혀 몰랐어요. 네.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풍력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두산중공업은 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소 액화플랜트를 통해서 이제 수소 에너지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희 두산그룹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 수소 네. 경제에 발맞춰서 다양한 수소 솔루션들을 제공하고자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그 풍력 발전이나 풍력 에너지를 위한 어떤 것들, 모든 것들을 지금 두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개발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국내뿐만 아니라 네. 우리 에너지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수출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풍력 같은 경우는 수출을 하려고 애단히 노력을 하고 계시나 워낙에 세계 글로벌에 유수한 회사들이 많은 터라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최근에 저희 두산 퓨얼셀에서 저희 연료전지를 중국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석탄도 수입을 해오고 또 석유도 수입을 해오고 하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수출국으로 당당히 일어서고 있다고 저희 두산 퓨얼셀이 그 걸음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또 똑부러지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이게 두산 퓨얼셀뿐만 아니라 지금 두산 중공업 그리고 퓨얼셀 에너지까지 퓨얼셀 파워? 퓨얼셀 파워까지 이렇게 세 가지가 협력해서 한 부스를 이루고 있는데 혹시 이 두산이 대한민국 에너지의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 있을까요? 저희 두산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가 기초 화학 분야나 기초 과학 기술 분야 상당히 약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산 퓨얼셀도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업체를 이제 인수를 했고 그 기술을 국산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국산화 98%에 이르는 수치를 지금 달성을 해서 국내의 중소기업들과 함께 협력해서 수소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하고 같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가 너무 모르고 있었지만 우리 두산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네네. 어제 네. 그 솔라 마녀님하고 대답해서 선물도 탔어요. 아, 그러세요? 네, 1975년에 처음 개정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40주년이 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의미에서 네. 큰 목소리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 앞으로도 승승장구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 여기 앞에서 대관령 아니고요. 풍력 발전소 아니에요. 여기에는 태양열 에너지, 뭐 신재생 에너지 모든 게 다 있어요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풍력 발전 그리고 풍력 에너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우리나라 두산 업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3시 반 타임에 함께하는 라이브 탐방 그 두 번째 업체 바로 만나보셔야 되는데요. 두 번째 업체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업체는요. 스마트 조명 특별관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앞서 우리 11시 타임에 소개드렸듯이 우리가 요즘은 조명을 그냥 단순하게 무드라든지 분위기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재해라든지 그리고 정전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스마트 조명 특별관으로 다음 두 번째 우리 업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비전정보통신이라는 회사고요. 그 기업 대표님을 만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병국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간단하게 지금 네. 지금 제가 그냥 살짝 보고만 있으면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가로등 같이 네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희는 그 스마트 IoT 가로등을 제조하는 회사로서요. 기존의 가로등이 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냥 일관적으로 들어오는 가로등에서 탈피해서 저희가 스마트 AI 카메라를 적용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조도도 밝혀주고 개체를 인식해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올려줘서 빛공에 의한 민원도 좀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을 밝힌다는 그런 안전에도 같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듯한 그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저한테 지금 조명이 네.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인 네.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드는데 네. 자세하게 좀 하나씩 설명을 네. 해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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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그 제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이동을 할게요. 네, 다양하게 제품 안에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일반 보안 등에다 이제 마을 방송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조도를 인식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조도를 인식해서 밝기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의 버전은 이게 이제 등이다 보니까 네. 거미줄에 의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좀
거미들이 싫어하는 음파도 적용을 해서 거미줄이 치지 않아서 여기 조도에 해치지 않는 그런 제품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는 저희가 네. 이제 스마트폴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요. 네. 저거는 이제 그 공원에 네. 그냥 일반적인 조명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저렇게 뭐 현재 뭐 습도나 미세먼지 농도나 또는 이제 시정 홍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게 해놨고요. 네. 밑에는 이제 그냥 예. 저 배를 뭔가 누르고 싶게 네. 왜냐면 신호등에서 네. 지나갈 때 네. 누르면 안 되는데 누르고 싶은 게 저 지금 네. 눌러봐도 되나요? 네네네 이렇게 누르면 저희 이제 서버에서 콜이 들어와서 네. 비상벨로에서 이제 전화를 받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그냥 네. 그냥 저기 공원등에서 네. 이런 여러 가지 조명이나 그런 있던 미디어를 넣어서 네. 시민들한테 좀 안정과 그다음에 이제 그 광고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폴로 해서 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조명이라는 한 가지 역할, 그러니까 그 뭐 네. 밝혀준다는 그 한 가지 역할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그 비상시에도 대처할 수 있고 네네네. 그리고 편의성도 될 수 있고 네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일석이조 누이 보고 뽕 뒀다고 네네. 네네. 뭐 그런 결과를 네네네.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추세에 맞춰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번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서 요거는 네. 지금 서산시에 저희가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에 네. 요 공원에 요 모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이제 미세먼지도 표출해주고 이런 거를 원해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네. 디자인해서 이번에 아품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제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저 밑에 노란 박스 밑에 레이더 센서를 달면 이 화면에 현재 그 속도를 표출해서 이제 당신의 속도는 몇입니다 이런 걸 나타내서 그 이면도로의 과속을 좀 네. 못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뭐 일방통행은 일방통행 위반이라고 또 표출도 네. 가능하고 복합적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네. 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이 네네. 40주년이 됐잖아요. 네네. 알고 계셨나요? 아, 제가 올해 처음이라 제가 몰랐습니다. 아, 올해 처음 오셨어요? 근데 네. 처음 와보시니까 네. 좀 어떠세요? 아, 예. 그 에너지를 좀 줄이고 녹색 성장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볼거리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돌아다니면서 네. 아 이렇게 추세들이 변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요. 뭐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어떤 것인가도 느낄 수 있었고요. 저희도 아울러서 이제 이렇게 디밍을 함으로써 이제 기존의 등보다는 조금 더 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라이브 생중계를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하고 네. 계시는 분들이 네. 꽤 있을 텐데 네네네. 일상생활 속에서 네네. 그 탄소를 중립화하기 네네. 위해서 우리 개인이 지켜야 할 어떤 네네.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네네. 생활 실천 네네. 필수 뭐 네네.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거는 큰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한 등 방에 등을 사람이 없을 땐 끈다거나 네. 뭐 콘센트를 뽑는다거나 그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런 게 사실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쵸. 근데 그걸 생활화하는 것이 어떤 그 일반적인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하나 더는 이 비전 정보 통신을 통해서 네. LED 조명으로 바꾸는 거. 아, 이거는 개인이 안 되나요? 아, 개인은 좀 하기가 어려우시고요. 아, 그래요? 이제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쪽에서 홍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잠시 후 4시부터 안타깝게도 저희 집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가 없겠네요. 아무래도 공공 쪽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바로 위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네. 저 소리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네. 큰 목소리로 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외쳐주시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방금 방송하는 거 들으셨듯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다양한 업체들을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마지막 우리 탄소중립특별관의 담당자분을 모셔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령주 연구원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김령주 연구원이고요. 오늘 탄소중립특별관에 저희 주관으로 해서 담당을 해서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앞에 탁 트여진 곳에서 이제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이렇게 정보가 나와 있는데 살짝 여기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저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으로 해서 3단 내 클린팩토리 구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3단 내에서 이제 제조업들을 저희가 설비 구축이라던가 뭐 공정 개선 이런 것들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 그 제조업장에 있는 계신 분들이 이제 오염물질 저감이라던가 뭐 맞춤형 공정 개선을 통해서 설비 보급도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염물질 저감이나 아니면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중앙으로 가보면 제가 아까부터 뭐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앙으로 이동을 해서 설명을 좀 더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2050년에 파리 기후 협약이 있다는 거, 뭐 그런 거 정말 사소한 정보밖에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쪽은 이제 주요국들의 이제 탄소 중립 목표들이 나와 있고요. 뭐 EU부터 시작해서 뭐 영국, 독일, 뭐 덴마크, 저희 한국까지 포함해서 이런 탄소 중립들이 있고,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해서도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대한 국제 사회 공동 규범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 소개 자료입니다. 이 안쪽에도 또 이렇게 정책 소개라든지 아니면 그 공간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부 계획도 나와 있고요. 어디서 먼저 보면 좋을까요? 아까 저기 소개를 했으니까 이제 저희 이게 분야별로 이제 탄소 중립 혁신 뭐 자료나 시나리오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대 혁신 자료도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저희 뭐 다른 산업계나 뭐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비전을 저희가 정책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그게 관련되는 원칙이라던가 뭐 행할 실행 방안 같은 거를 저희 시나리오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추진 전략도 마찬가지로 핵심 과제를 포함해서 내용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고,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잠깐 이쪽으로 저 지금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이쪽으로 잠깐 자리해 주시면, 사실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단어가 익숙치 않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탄소 중립을 내가 개인인데 기업이 아니라 개인인데 탄소 중립을 할 만한 게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직접 생각하시기에 너무 갑자기 요청 받으셔서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가장 사소한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플러그 같은 거를 조금 사용을 안 하실 때에는 플러그를 좀 뽑고 뭐 지내시던가,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는 항상 꺼두시고 뭐 조명도 온오프 꼭 해주시고 하면 그런 사소한 뭐 에너지 절감이 뭐 나아가서는 저희가 뭐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뭐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작스럽게 요청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잘 안내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이제 40주년을 맞이했는데 우리 우렁차고 큰 목소리로 화이팅 외치고 저희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해서 탄소 중립 특별관까지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우리 각 나라의 협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혁신, 원칙, 프로젝트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곳 소개 안 해드릴 수 없잖아요. 탄소 중립 관련 주요 사업 분야, 여러분들이 추후에 미래에 함께하게 될 그 탄소 중립 선도를 위한 에너지 효율, 최고봉의 자동차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산업이기도 하고, 우리 석유화학 산업 공정 고도화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우리 신산업 이제 그린 수소로 만들어진 화이트 바이오 저전력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저희가 따로 그 전문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그리고 에너지 효율, 수송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미래에는 제가 이런 자동차를 타고 와서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에너지 창문을 쓱 내리고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화이팅 할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만나볼 수 있는 3시 반에 만나볼 수 있는 업체들 그리고 특별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제 마지막 안내 말씀 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소하지만 이 에너지를 지켜내기 위해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LED 조명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쓰지 않는 플러그는 뽑는 거, 그리고 컴퓨터를 다 사용했을 때는 전원을 끄는 거, 뭐 이런 사소한 것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리고 그 탄소를 중립화하는 그 최고의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 40주년 그 기념해서 라이브 탐방 함께했던 리포터 오드리였고요. 여러분 에너지를 아끼면서 절약하면서 여러분도 그 첫걸음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